미국은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20조 달러. 일본은 5조 4천억 달러로 했죠? 중국은 그럼 경제 규모가 얼마냐? 12조 달러야.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 그렇죠. 1800년도에 이걸 몰랐던 거야. 이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영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딱 맞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정세에 대해서 깜깜했던 조선은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1895년에 당하고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되고 결국은 1910년에 병합이 되죠.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걸 펼쳐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 메이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연호야.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시대가 그 천황으로부터 시작돼갖고 메이 1868년에.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조선을 발판으로 조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조선의 공납을 받아서 그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 그 다음 리순이라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요 리순이 바로 압록강 이렇게 했다가 보면 지도에 또 하나 딱 나오는 데가 있잖아. 거기가 리순이야. 거기도 먹고 만주도 먹고 그걸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한론을 펼쳐요. 정한론.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몇 살에 계획을 하냐면 26살에 계획을 해요. 26살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미국이 찾아올 것까지 다 알았던 거야.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제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잖아요. 3만 한 1600달러, 700달러 정도 돼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예. 중국이 지금 한 8000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근데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 또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을 보면은 아직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는데도 아직도 6.25 전쟁 끝난 기분으로 안 써. 꽉 쥐고 있어. 왜냐하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이거 안 쓰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쓰려고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의 교육제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꼭 대학 나온다고 행복한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또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남들 다 보낸다고 돈은 또 있고 그러니까 애를 공부도 안 되는 애를 대학 보내갖고 대학 4년 허송 세월 보내고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사람의 2%만 합격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98%는 계속 헬 조선, 지옥 조선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조선에 아니 그 시험을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태 마을에 정말 고등학교 농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취직한 친구가 있는데 4년 만에 집을 샀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내 애 딱 봐서 공부 머리로 살 애하고 몸으로 살래를 구분해야 돼. 부모가 그럼 머리로 살래 몸으로 살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면 옛날에는 제가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면은 다 몸으로 살래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60명 정원이었을 때 반에서 10등 안에 그건데 지금은 반에서 20명, 30명밖에 안 된대. 한 반에서. 그러니까 5등 안에 안 들으면은 나머지는 다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5등 안에 들은 애들한테만 투자해야지 나머지 애들한테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하면서 걔를 괴롭히거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줬는데 너 뭐 하느냐고. 아 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인데 공부는 누구만 관심 있어? 엄마만 관심 있는 거 부모만. 애는 놀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학 다니는데 1억 6천이 들어가요. 그 돈 엄마가 잘 모아둬 갖고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태마을에 와서 일하면은 그 애 4년 동안 돈 벌으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벌을 수 있어요. 그럼 2억 6천이면은 웬만한 아파트 여기 원주까지 내가 보기엔 수원에서도 한 20평짜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아 그러면 됐지. 그러면은 집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결혼할 수 있잖아. 결혼하면은 애 낳을 수 있고. 취직도 못해, 집도 없어, 애인도 없어. 그냥 포기를 그냥 뭐 3포, 5포, 7포라고 그러는데 내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할 거면 그냥 신학교를 가. 얼마나 좋아. 어? 좋고 높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어차피 애 안 놀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쟁에 애들을 밀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내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미 학교는 교육제도 바뀌었다고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아예 등수를 안 해. 시험을 아예 안 봐. 지금 점수를 애들 안 낸다고. 그런데 아예 학교 교육은 그렇게 나갔는데 이놈은 사교육 때문에 망하는 거 애들이 사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이게 학원 선생님한테 마주 죽을 얘기 같지만은 우리나라는요 학원하고 과외만 없으면은요 행복한 나라 돼요. 그리고 애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행복해. 과외비하고 학원비만 안 내도 여러분들 살만하지 않아요? 네. 미국은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교육 제도를 미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 대학 등록금 론 대출 받은 거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는다는 거야. 대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꼴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벌어서 대출 갚다가 끝나는 거. 그럴 대학이라면 가지 말라는 얘기는 차라리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본의 중국의 이해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일본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아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딱 4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10부 정도까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G20이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원수 사이로 돼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초계기 그거 하는 거, 일본 아이들은요, 자기네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를 제물로 삼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제물로 삼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를 막 밉게 만들어갖고 자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게 항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징용, 재판해갖고 미쓰비치 뭐 이런 거 전부 다 잡아갖고 니네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안 내놓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영원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적이고 경쟁자라면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한번 봅시다. 자, 페리 제독부터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부 제독이 배 네 척을 딱 에도는 도쿄예요. 도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흑선이라고 그래. 까만 철선이니까 그 배가 불났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증기기관 거기에 연기가 나는 아니 일본 애들은 거기 나무배였는데 나무배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불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기 내 척이 막
연기가 올라가니까 막 엄청 배가 불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석탄 떼어갖고 증기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페리 제독이 딱 저 1200명 군사를 딱 데리고 니네들 개항해야 된다. 그러더니 개항이 뭐냐? 우리하고 무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 쇼군이라고 그러는 죠 대장군. 이 일본은 260개의 다이묘 영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총 통일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0년에 통일을 해요. 그래갖고 쇼군 대장군이야. 그 위에 천황이 있었어. 천황. 천황은 꼭두각시야. 지금 일본 천황도 꼭두각시고 정치는 누가 해요? 아베가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막부한테 가니까 이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페리 제독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처음에는 막 안 하니까 대포를 그냥 시위로 폭탄을 막 쏴갖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853년에. 그런데 일본은 탁월한 선택을 해요. 개항을 해요. 그래갖고 치외법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개항한 데서 잘못을 저지르면은 일본 사람이 심판하지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고 관세를 매길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을 일본이 그걸 감수하고 미일 조약에 체결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그 전에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윌리엄 스미스라고 1600년에 영국 사람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다가 항을 계속해갖고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거의 한 300년 동안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갖고 아 우리가 살려면은 개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54년에 개항을 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병인양요 1866년 그 다음 1871년 신미양요 이 두 가지 프랑스가 개항해라 안 했어. 미국이 개항해라 안 했어. 세국 정책을 해. 그러니까 미국 놈이 뭔지 프랑스 놈이 뭔지 거의 몰랐던 거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계는 누구만 세계라고 생각해? 청나라만 세계라고 생각해. 외놈들은 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고 그런데 인구가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요 1850년대 우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몇 명이었냐면 3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거지. 일본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일본이 5조 4천억 달러야.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지금 몇 배가 커? 3배가 커, 3배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아, 이놈들 쪽발이 놈들 이거 언제든지 밟을 수 있다고 생각, 안 밟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 밟히고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강하다라는 걸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을 몰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1905년에 나라를 뺏긴 거죠. 자 다음. 그 당시 조선은 두 차례 개항의 기회가 왔어요. 1868년 이 통상을 저기 요구를 했죠. 그런데 독일 사람이 흥선대원군 아버지를 도굴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 묘를 도굴해 가는 놈들이니까 생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저 애비 애미도 모르고 특히 우리 천주교부로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 일본 천주교도 박해를 했지만 조선 천주교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을 최고로 안 삼고 누구를 우리를 최고로 삼는 게 누구야? 하느님이 최고고 왕은 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막 엉겨갖고 흥선대원군이 철저하게 쇄국을 하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하고 이 미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껴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껴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오늘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갖고 경제인들 다 불른다는 거야. 화웨이, 그 미국의 그 저기 뭐야 저 반도체 뭐 휴대폰 이거 하는 그 회사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거 아마 얘기를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앞부분을 못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미국은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20조 달러. 일본은 5조 4천억 달러라고 했죠? 중국은 그럼 경제 규모가 얼마냐? 12조 달러야.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 그렇죠. 1800년도에 이걸 몰랐던 거야. 이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영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딱 맞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정세에 대해서 깜깜했던 조선은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1895년에 당하고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되고 결국은 1910년에 병합이 되죠. 뺏기는 거야, 나라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걸 펼쳐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 메이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연호야.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시대가 그 천황으로부터 시작돼갖고 1868년에.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조선을 발판으로 조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조선의 공납을 받아서 그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 그 다음 리순이라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요 리순이 바로 압록강 이렇게 했다가 보면 지도에 또 하나 딱 나오는 데가 있잖아. 거기가 리순이야. 거기도 먹고 만주도 먹고 그걸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한론을 펼쳐요. 정한론.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몇 살에 계획을 하냐면 26살에 계획을 해요. 26살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미국이 찾아올 것까지 다 알았던 거야.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교역을 해갖고 많이 뺏기거든요. 이 일본이 화산지대가 많았고 은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냥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에 일본에 은 뺏어가려고 혈안이 돼갖고 계속 조약을 맺어가면서 뺏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한테 뺏긴 이 재산을 되찾으려면은 누구를 발판으로 삼는다? 조선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래갖고 대동아 공영.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여기 거의 첫 제자야. 스승님,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초대 총통, 그러니까 총리죠. 1대 총리야, 이 사람이. 조선 통감부, 1905년에는 통감부가 들어오는데 1대 통감이야. 이또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이 스승이 29에 죽어요. 29에 죽는데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의 뜻을 그대로 해서 조선을 먹었던 거야. 그런데 아베가 제 기억으로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야스쿠니 신사. 이 일본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모시는데 이 신사. 일본은 내가 맨 마지막에 일본의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치를 잡을 때도 참치 신한테 참치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일본은 근데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종교인은 2억 1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절에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신사 1호가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래갖고 신사 참배 가갖고 뭐라 그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그런 거야. 그럼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이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무슨 얘기야?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중국, 만주 먹을 수 있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이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도 세 번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내면에
언젠간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한국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그럴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이야, 일본. 일본이 가장 싫어하겠지. 우리가 더 강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쓰든지 해방을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판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베가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지금 총리가 되고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까지 총리가 된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정말 극한으로 치달을 거라는 거죠. 극한으로. 예. 송하 천숙이라는 것에서 50에서 100명의 제자들 요시다 쇼인이 3년 동안 가르쳐요. 이걸 26살에 저기 뭐야 생각을 했다가 참.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 내각 총리, 야마카타 아리토모 3대 내각 총리, 그 다음에 시나가와 야지로 일본 대신, 하여튼 일본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 리순, 대만, 만주, 중국을 하나로 묶는다. 일본이 통일을 한다, 먹는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이 돼갖고 일본 침략이,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되는데 이 사람은 1866년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아 내가 요렇게 함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요 제자들이 그걸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 그래갖고 딱 45년 만에 조선을 먹는 거예요. 45년 만에. 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그때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예, 넘어가 봅시다. 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됐는데 강화도 조약을 해요. 일본하고 조선. 여기 아주 웃긴 조약에서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니까 자주 독립국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청나라가 관섭을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예, 그리고 조선은 부산에 두 곳을 개항, 인천과 원산 개항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국은 항해자가 자유로의 해안을 침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을 다 침략을 한 거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침략할 때 배 어디다가 암초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해안 지도를 다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 명성황후 죽이고 취해복권으로 이제 취해복권 이걸 했으니까 어떻게 히로시마 재판으로 명성황후 20명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일본으로 끌고 갔어. 취해복권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재판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판결 다 빠져나갔어. 명성황후를 죽인 자객들이 다 빠져나가요. 예, 이모군란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그 신식 뭐 별기군이라고 일본 군관이 와갖고 80명을 훈련을 시켜줘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월급도 잘 주고 대우도 잘 해주는데 부식 군대는 1년 동안 월급을 안 줘.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고 1년 12달 월급을 쌀을 주는데 거기다가 모래도 넣고 흙도 넣어갖고 보내줘.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부식 군대가 이 별기군, 일본 이 조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모군란이야. 근데 이게 조약이 조선 측에 이제 들어와갖고 일본 애들이 청나라도 들어오고 조선도 들어와갖고 다 정리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재물포 조약을 맺어요. 조선 측에 5만 원 배상해라 이거야. 니네들이 우리 죽였으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공 추도. 이게 이제 고종을 묶는 결정적인 이제 일이 되죠.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아, 제가 이제 이 1965년 한일 협정할 때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 식민지 한 거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과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사과 구절이. 근데 얘네들은 배상 다 받아냈지, 그 사과 차대 주모자 처벌했지, 일본 저 신사 그 합사한 사람들, 전쟁 주모자들, 우리 처벌 하나도 못했잖아. 하나도 못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882년에 벌써 이걸 다 알았던 거야, 이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몰랐던 거야. 근데 정말로 슬픈 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조차도 우리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뭐 3만 달러 벌으면 뭐해? 뭐 알고 버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라고.
만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인데 뭐 네 밥 내가 너보다 밥그릇을 먹어도 100그릇을 더 먹었다. 200그릇을 더 먹고 1000그릇을 더 먹으면 뭐 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피해자 유족의 위문금 지불하고 자, 그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 1895년 이 청일 전쟁을 해요. 시모노세키. 이게 1894년 동학혁명 이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고종은 이 고종의 그 발자취를 보면 선조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고종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은 선조는 명나라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고종은 청나라한테 나 좀 살려줘라. 아무래도 동학군이 이 한양까지 밀고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3,000명인가 4,000명을 청나라에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조약을 해놨어, 이미.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으로 해서. 그래갖고 일본은 7,000명이, 8,000명이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아산만 앞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 압록강에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질 거라고는 전 세계 사람 어느 누구도 몰랐어. 당시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잖아요. 일본은 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그냥 25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총이 살아갖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 배도 훨씬 청나라가 컸어. 뭐 8,000톤급 이런 전함이 있었으니까 일본은 4,000톤급 반쪼가리 해갖고 압록강 앞에서 붙었어. 어쨌든 배도 훨씬 일본이 적었어. 근데 청나라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서태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은 요시다 쇼인하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청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서태후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섭정을 했었어요. 이 서태후 저녁 한 끼가 청나라 이 백성 1년치 밥을 한 끼에 다 먹었대. 128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올렸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막 비리가 그냥 썩고 부패해갖고 청나라가 군대가 딱 일본하고 부닥쳤는데 포를 쐈는데 포가 날아갔는데 안 터져. 또 터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석탄도 들어있고 콩알도 들어있고 연습탄을 쓴 거야. 실탄은 다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이 서태후한테 다 공납하고 서태후가 다 빼먹고 그래갖고 이 여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데 하여튼 이 서태후가 자기 아들도 그냥 거의 죽이다시피 한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가 40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서태후가 뭐라 그랬을 죽었냐면 나 이후로는 다시는 여자가 정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서태후가 그랬어요. 그 청일전쟁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에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해요. 여기 시모노세키라고 밑쪽에 일본 거기 가서 이제 뭐라 그래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조선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은 일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904년에서 1905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요.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워갖고 일본이 이길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때는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발트 함대가 저기 유럽에서부터 돌아갔고 이렇게 지중해 인도양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다 지친 거야. 그래갖고 발트 함대 여기 일본하고 붙였는데 전쟁 한 번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또 전쟁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에서 전쟁을 하고 이게 청일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청나라가 깨진 거고 러일전쟁은 제대로 붙었어. 한 30만 명, 50만 명 이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만주하고 조선을 먹느냐 일본이 이제 청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청나라는 아편전쟁 때문에도 끝났고 이거는 아편전쟁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영국 사람들이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아니, 자기네들 양모를 갖다가 팔으려고 그러는데, 아, 중국 사람들은 뭐, 면, 그, 저기, 뭐야, 목화, 그걸로 면으로 옷도, 거기다 또 비단까지 있으니까 그 무거운 그 양목을 살라고 그래, 안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에다가 얘기해갖고 아편을 중국으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편을 온 국민이 먹으니까 딱 막으니까 니네들 이거 막어? 우리 저기 무역 서로 저 자유무역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일으킨 전쟁이 아편전쟁이 1840년에. 그런데 이게 중국 청나라가 그때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국하고, 이건 영국 정규군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이 보호, 이 무역 보호선을 보호하는 상선들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하고 싸우는데, 얘네들은 포가 1km 나가면은 중국 포는 500m 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싸움이 돼요? 1km 나가는 거하고 500m 100날 싸봤자, 그냥 1km 떨어진 데서 뒤집다 싸대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지.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아편전쟁 1차, 2차 져갖고 홍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조선만, 청나라하고 조선만 몰랐던 거야. 누가 알았느냐 하면 일본은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았어. 일본은. 일본이 에도가 1850년, 1860년대 도쿄가 인구가 얼마였느냐? 100만 명이었어. 100만 명. 그때 한성 인구가 얼마였냐? 20만 명이었어. 한양이 20만 명. 오늘도 일본 역사 강의 7부를 잘 들었습니다. 세계를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잖아요. 3만 한 1,600달러, 700달러 정도 돼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예. 중국이 지금 한 8,000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근데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 또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을 보면은 아직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는데도 아직도 6.25 전쟁 끝난 기분으로 안 써. 꽉 쥐고 있어. 왜냐하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이거 안 쓰고 가장 나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쓰려고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의 교육제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꼭 대학 나온다고 행복한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또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남들 다 보낸다고 돈은 또 있고 그러니까 애를 공부도 안 되는 애를 대학 보내갖고 대학 4년 허송 세월 보내고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사람의 2%만 합격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98%는 계속 헬 조선, 지옥 조선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조선에 태어 아니 그 시험을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태 마을에 정말 고등학교 농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취직한 친구가 있는데 4년 만에 집을 샀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내 애 딱 봐서 공부 머리로 살 애하고 몸으로 살래를 구분해야 돼 부모가. 그럼 머리로 살래 몸으로 살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면 옛날에는 제가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면은 다 몸으로 살래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60명 정원이었을 때 반에서 10등 안에 그건데 지금은 반에서 20명, 30명밖에 안 된대. 한 반에서. 그러니까 5등 안에 안 들으면은 나머진 다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5등 안에 들은 애들한테만 투자해야지 나머지 애들한테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하면서 걔를 괴롭히거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줬는데 너 뭐 하느냐고. 아 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인데 공부는 누구만 관심 있어? 엄마만 관심 있는 거 부모만. 애는 놀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학 다니는데 1억 6천이 들어가요. 그 돈 엄마가 잘 모아둬 갖고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태마을에 와서 일하면은 그 애 4년 동안 돈 벌으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벌을 수 있어요. 그럼 2억 6천이면은 웬만한 아파트 여기 원주까지 내가 보기엔 수원에서도 한 20평짜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아 그러면 됐지. 그러면 집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결혼할 수 있잖아. 결혼하면은 애 낳을 수 있고 취직도 못해 집도 없어 애인도 없어 그냥 포기를 그냥 뭐 3포 5포 7포라고 그러는데 내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할 거면 그냥 신학교를 가. 얼마나 좋아. 어? 좋고 높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어차피 애 안 놀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쟁에 애들을 밀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미 학교는 교육 제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아예 등수를 안 해. 시험을 아예 안 봐. 지금 점수를 애들 안 낸다고. 그런데 아예 학교 교육은 그렇게 나갔는데 이놈 사교육 때문에 망하는 거 애들이 사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이 학원 선생님한테 마주 죽을 얘기 같지만은 우리나라는요 학원하고 과외만 없으면은요 행복한 나라 돼요. 그리고 애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행복해. 과외비하고 학원비만 안 내도 여러분들 살만하지 않아요? 예. 네. 미국은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이 비싸. 우리나라가 교육 제도를 미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 대학 등록금 저기 뭐야 론 대출 받은 거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는다는 거야. 대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꼴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벌어서 대출 갚다가 끝나는 거. 그럴 대학이라면 가지 말라는 얘기는 차라리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본의 중국의 이해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일본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아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딱 4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10부 정도까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G20이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원수 사이로 돼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초계기 그거 하는 거 일본 아이들은요 자기네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를 제물로 삼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제물로 삼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를 막 밉게 만들어갖고 자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게 항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징용 저기 뭐야 재판해갖고 그 뭐 미쓰비치 뭐 이런 거 전부 다 잡아갖고 니네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안 내놓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영원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적이고 경쟁자라면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한번 봅시다. 자, 페리 제독부터.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부 제독이 배 네 척을 딱 에도는 도쿄예요. 도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흑선이라고 그래. 까만 철선이니까 그 배가 불났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증기기관 거기에 연기가 아니 일본 애들은 거기 나무배였는데 나무배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불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증기 내척이 막
용기 놀라니까 막 어 저 배가 불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석탄 떼어갖고 증기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페리 제독이 딱 저 1200명 군사를 딱 데리고 니네들 개항해야 된다. 그러니 개항이 뭐냐? 우리하고 무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 쇼군이라고 그러는 저 대장군. 이 일본은 260개의 다이묘 영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총 통일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0년에 통일을 해요. 그래갖고 쇼군 대장군이야. 그 위에 천황이 있었어. 천황. 천황은 꼭두각시야. 지금 일본 천황도 꼭두각시고 정치는 누가 해요? 아베가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막부한테 가니까 이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페리 제독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처음에는 막 안 하니까 대포를 그냥 시위를 폭탄을 막 쏴갖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853년에. 그런데 일본은 탁월한 선택을 해요. 개항을 해요. 그래갖고 치외법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개항한 데서 잘못을 저지르면은 일본 사람이 심판하지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고 관세를 매길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을 일본이 그걸 감수하고 미일 조약에 체결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그 전에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윌리엄 스미스라고 1600년에 영국 사람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다가 항을 계속해갖고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거의 한 300년 동안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갖고 아 우리가 살려면은 개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54년에 개항을 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병인양요 1866년 그 다음 1871년 신미양요 이 두 가지 프랑스가 개항해라 안 했어. 미국이 개항해라 안 했어. 세국 정책을 해. 그러니까 미국 놈이 뭔지 프랑스 놈이 뭔지 거의 몰랐던 거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계는 누구만 세계라고 생각해? 청나라만 세계라고 생각해. 외놈들은 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고 그런데 인구가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요 1850년대 우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몇 명이었냐면 3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거지. 일본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일본이 5조 4천억 달러야. 경제규모도 우리보다 지금 몇 배가 커? 3배가 커, 3배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아 이놈들 쪽발이 놈들 요거 언제든지 밟을 수 있다고 생각 안 밟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 밟히고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강하다라는 걸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을 몰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1905년에 나라를 뺏긴 거죠. 자 다음. 그 당시 조선은 두 차례 개항의 기회가 왔어요. 1868년 통상을 저기 요구를 했죠. 그런데 독일 사람이 흥선대원군 아버지를 도굴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 묘를 도굴해 가는 놈들이니까 생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저 애비 애미도 모르고 특히 우리 천주교부로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 처음. 일본 천주교도 박해를 했지만 조선 천주교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을 최고로 안 삼고 누구를 우리를 최고로 삼는 게 누구야? 하느님이 최고고 왕은 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막 엉겨갖고 흥선대원군이 철저하게 쇄국을 하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하고 이 미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껴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껴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오늘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갖고 경제인들 다 불른다는 거야. 화웨이, 그 미국의 그 저기 뭐야 저 반도체 뭐 휴대폰 이거 하는 그 회사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거 아마 얘기를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앞부분을 못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미국은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20조 달러. 일본은 5조 4천억 달러로 했죠? 중국은 그럼 경제 규모가 얼마냐? 12조 달러야.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 그렇죠. 1800년도에 이걸 몰랐던 거야. 이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영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딱 맞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정세에 대해서 깜깜했던 조선은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1895년에 당하고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되고 결국은 1910년에 병합이 되죠.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걸 펼쳐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 메이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연호야.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시대가 그 천황으로부터 시작돼갖고 메이지 1868년에.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조선을 발판으로 조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조선의 공납을 받아서 그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 그 다음 리순이라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요 리순이 바로 압록강 이렇게 했다가 보면 지도에 또 하나 딱 나오는 데가 있잖아. 거기가 리순이야. 거기도 먹고 만주도 먹고 그걸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한론을 펼쳐요. 정한론.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몇 살에 계획을 하냐면 26살에 계획을 해요. 26살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시다 쇼인은 미국이 찾아올 것까지 다 알았던 거야. 네.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교역을 해갖고 많이 뺏기거든요. 이 일본이 화산지대가 많았고 은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냥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에 일본에 은 뺏어가려고 혈안이 돼갖고 계속 조약을 맺어가면서 뺏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한테 뺏긴 이 재산을 되찾으려면은 누구를 발판으로 삼는다? 조선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래갖고 대동아 공영.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여기 거의 첫 제자야. 스승님,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초대 총통, 그러니까 총리죠. 1대 총리야, 이 사람이. 조선 통감부, 1905년에는 통감부가 들어오는데 1대 통감이야. 이또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이 스승이 29에 죽어요. 29에 죽는데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의 뜻을 그대로 해서 조선을 먹었던 거야. 그런데 아베가 제 기억으로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야스쿠니 신사. 이 일본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모시는데 이 신사. 일본은 내가 맨 마지막에 일본의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치를 잡을 때도 참치 신한테 참치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일본은 근데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종교인은 2억 1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절에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신사 1호가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래갖고 신사 참배 가갖고 뭐라 그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그런 거야. 그럼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이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무슨 얘기야?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중국, 만주 먹을 수 있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이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도 세 번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내면에
언젠간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한국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그럴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이야, 일본. 일본이 가장 싫어하겠지. 우리가 더 강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지 해방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판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베가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지금 총리가 되고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까지 총리가 된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정말 극한으로 치달을 거라는 거죠. 극한으로. 예. 송하 천숙이라는 곳에서 50에서 100명의 제자들 요시다 쇼인이 3년 동안 가르쳐요. 이걸 26살에 저기 뭐야 생각을 했다가 참.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 내각 총리, 야마카타 아리토모 3대 내각 총리, 그 다음에 시나가와 야지로 일본 대신 하여튼 일본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 리순, 대만, 만주, 중국을 하나로 묶는다. 일본이 통일을 한다, 먹는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이 돼갖고 일본 침략이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되는데 이 사람 1866년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아 내가 요렇게 함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요 제자들이 그걸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 그래갖고 딱 45년 만에 조선을 먹는 거예요. 45년 만에. 그 우린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그때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예, 넘어가 봅시다. 자, 1870년,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됐는데 강화도 조약을 해요. 이 일본하고 조선. 여기 아주 웃긴 조약에서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니까 자주 독립국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청나라가 관섭을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예. 그리고 조선은 부산에 두 곳을 개항, 인천과 원산 개항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국은 항해자가 자유로의 해안을 침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을 다 침략을 한 거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침략할 때 배 어디다가 암초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해안 지도를 다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 명성황후 죽이고 취해복권으로 이제 취해복권 이걸 했으니까 어떻게 히로시마 재판으로 명성황후 20명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일본으로 끌고 왔어. 취해복권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재판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판결 다 빠져나갔어. 명성황후를 죽인 자객들이 다 빠져나가요. 예, 이모군란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그 신식 뭐 별기군이라고 일본 군관이 와갖고 80명을 훈련을 시켜줘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월급도 잘 주고 대우도 잘 해주는데 부식 군대는 1년 동안 월급을 안 줘.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고 1년 12달 월급을 쌀을 주는데 거기다가 모래도 넣고 흙도 넣어갖고 보내줘.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부식 군대가 이 별기군, 일본 이 조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모군란이야. 근데 이게 조약이 조선 측이 이제 들어와갖고 일본 애들이 청나라도 들어오고 조선도 들어와갖고 다 정리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재물포 조약을 맺어요. 조선 측에 5만원 배상해라 이거야. 니네들이 우리 죽였으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공추. 이게 이제 고종을 묶는 결정적인 이제 일이 되죠.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아, 제가 이제 이 1965년 한일 협정할 때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 식민지 한 거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과 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사과 구절이. 근데 얘네들은 배상 다 받아냈지, 그 사과 차대 주모자 처벌했지, 일본 저 신사 그 합사한 사람들, 전쟁 주모자들, 우리 처벌 하나도 못했잖아. 하나도 못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882년에 벌써 이걸 다 알았던 거야, 이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몰랐던 거야. 근데 정말로 슬픈 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조차도 우리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뭐 3만 달러 벌으면 뭐해? 뭐 알고 버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라고.
10만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인데 뭐 네 밥 내가 너보다 밥그릇을 먹어도 100그릇을 더 먹었다. 200그릇을 더 먹고 1000그릇을 더 먹으면 뭐 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피해자 유족의 위문금 지불하고 자, 그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 1895년 이 청일 전쟁을 해요. 시모노세키 이게 1894년 동학혁명 이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고종은 이 고종의 그 발자취를 보면 선조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고종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은 선조는 명나라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고종은 청나라한테 나 좀 살려줘라. 아무래도 동학군이 이 한양까지 밀고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3,000명인가 4,000명을 청나라에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조약을 해놨어. 이미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으로 해서. 그래갖고 일본은 7,000명이 8,000명이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아산만 앞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 압록강에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질 거라고는 전 세계 사람 어느 누구도 몰랐어. 당시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잖아요. 일본은 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그냥 25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총이 살아갖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 배도 훨씬 청나라가 컸어. 뭐 8,000톤급 이런 전함이 있었으니까 일본은 4,000톤급 반쪽아리 해갖고 압록강 앞에서 붙었어. 어쨌든 배도 훨씬 일본이 적었어. 근데 청나라는 누가 있었느냐면 서태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은 요시다 쇼인하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청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서태후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섭정을 했었어요. 이 서태후 저녁 한 끼가 청나라 이 백성 1년치 밥을 한 끼에 다 먹었대. 128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올렸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막 비리가 그냥 썩고 부패해갖고 청나라가 군대가 딱 일본하고 부닥쳤는데 포를 쐈는데 포가 날아갔는데 안 터져. 또 터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석탄도 들어있고 콩알도 들어있고 연습탄을 쓴 거야. 실탄은 다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이 서태후한테 다 공납하고 서태후가 다 빼먹고 그래갖고 이 여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데 하여튼 이 서태후가 자기 아들도 그냥 거의 죽이다시피 한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가 40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서태후가 뭐라고 그랬을 죽었냐면 나 이후로는 다시는 여자가 정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서태후가 그랬어요. 그 청일전쟁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에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해요. 여기 시모노세키라고 밑쪽에 일본 거기 가서 이제 뭐라 그래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조선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은 일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904년에서 1905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요.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워갖고 일본이 이길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때는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발트 함대가 저기 유럽에서부터 돌아갔고 이렇게 지중해 인도양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다 지친 거야. 그래갖고 발트 함대 여기 일본하고 붙였는데 전쟁 한 번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또 전쟁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에서 전쟁을 하고 이게 청일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청나라가 깨진 거고 러일전쟁은 제대로 붙었어. 한 30만 명, 50만 명 이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만주하고 조선을 먹느냐 일본이 이제 청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청나라는 아편전쟁 때문에도 끝났고 이거는 아편전쟁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영국 사람들이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아니 자기네들 양모를 갖다가 팔으려고 그러는데, 아 중국 사람들은 뭐 면 그 저기 뭐야 목화 그걸로 면으로 옷도 거기다 더 비단까지 있으니까 그 무거운 그 양모 그걸 살라고 그래 안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에다가 얘기해갖고 아편을 중국으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편을 온 국민이 먹으니까 딱 막으니까 니네들 이걸 막어? 우리 저기 무역 서로 저 자유무역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일으킨 전쟁이 아편전쟁이 1840년에 그런데 이게 중국 청나라가 그때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국하고 이건 영국 정규군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이 보호 이 무역 보호선을 보호하는 상선들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하고 싸우는데 얘네들 포가 1km 나가면은 중국 포는 500m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싸움이 돼요? 1km 나가는 거하고 500m 100날 싸봤자 그냥 1km 떨어진 데서 뒤집다 싸대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지.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아편 전쟁 1차 2차 져갖고 홍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조선만 청나라하고 조선만 몰랐던 거야. 누가 알았느냐 하면 일본은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았어. 일본은 일본이 에도가 1850년 1860년대 도쿄가 인구가 얼마였느냐 100만 명이었어. 100만 명. 그때 한성 인구가 얼마였냐 20만 명이었어. 한양이 20만 명.